영광이에요, 진짜. 아니, 아니에요. 근데 많이 하셨는데. 많이 하셨는데 괜히 방해한 거 아니니까. 멍 때리고 있어, 진짜. 연습하지 말고. 바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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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나나 유튜브.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아무튼. 수다를 한번 풀어봅시다. 내가 최근에 친해지신 분 중에 하비님이라고 있어. 노래 컨텐츠로 유튜브 하는 쪽에서는 탑 중 하나시지. 그러니까 친해진 거는 어떻게 친해졌냐? 제 친구 까만콩군이 그 지난 영상에서 이 친구 이제 오디션을 보러 갔을 때 같이 갔었어요. 자, 이렇게 노래를 해서 결과적으로 합격을 했어요. 이제 2차 컨텐츠를 진행하게 된 거야. 근데 내가 이제 1차 오디션 내가 썰을 풀었잖아. 근데 하비님이 이걸 본 거야. 이 영상이 올라가고 난 다음 까마콩군 통해서 나한테 갑자기 연락이 왔어. 와나나님, 혹시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게 하나 있는데 잠깐 서울에 올라오실 수 있을까요? 갔더니 일단 기본적으로는 오디션의 두 번째 단계가 라이벌 노래 대결 뭐 이런 느낌이었 거야. 노래 좀 잘하시는 분하고 이제 우리 까마콩군하고 같이 노래를 부르고 있었지. 노래하신 분을 A라고 부를게요. 같은 노래를 A분과 까마콩군 불러가지고 연습을 시킨 다음에 노래방에서 이제 촬영을 하는 거야. 그때 불렀던 노래가 하은의 콘코노란 노래를 이제 이 둘이 부르게 됐어요. 자, 지금 영상에 나오는 게 까만콩군, 옆에 계신 분이 이제 하비님, 그리고 지금 여기 까만콩군과 그 하비님 사이에 보이는 저 코! 이 보이는 부분이 잠깐 얘기를 하자면은 이때 까만콩군은 기분이 좋지 않았어요. 왜냐면은 둘이 대결을 해야 되는데 연습을 어제부터 너무 빡세게 해가지고 목이 가버린 상태인 거야. 근데 오늘 촬영 날이잖아. 1차 오디션 때랑 똑같아요. 난 목이 갔는데 지금 오디션을 잘 해낼 수 있을까, 긴장감이 막 넘쳐가지고 목이 더 꼬이기 시작한 거야. 게다가 하필이면 같이 부르는 분은 그동안 노래를 엄청 많이 부르셔가지고 다져지고 다져진 프로야. 지금 들어보면 봐도 알겠지, 엄청 잘하시잖아. 근데 까마콩군이 이런 사람하고 경쟁을 해야 되는데 본인 목 상태도 안 좋고 어제부터 연습을 너무 빡세게 했어서 불안감이 막 차올랐던 거야. 일단 영상 계속 볼게요. 너는 모르겠지만 여전히 나에게 미쳤어. 개 잘해 얘도. 근데 봐봐, 숨이 딸리잖아. 그리고 노래라는 게 상성이라는 게 있어요. 자기 때 맞는 노래가 있고 맞지 않는 노래가 있는데 까만콩군이 잘 부를 수 있는 노래는 수성적이게 부르다가 팍 치는 그런 노래들이거든? 이를테면 야생화라든지, 이를테면 MC 더맥스 노래라든지. 근데 이 혼코너란 노래는 실수 없이 고음이 몰아치는 되게 테크니컬한 고음 노래야. 그래서 까만콩군한테 맞지 않은 성공이 된 거지. 까만콩군은 잔잔히 일단 한번 쫙 찔러줘야 되는 그런 게 필요한 음악적인 소리도 맞거든. 선곡도 안 맞아, 목이 졌어, 옆에 사람 너무 잘해, 그리고 어떻게 올라온 2차 오디션이야. 너무 상태가 안 좋은 거야. 까만콩군이 이제 마음이 안 좋아진 거야. 차라리 있는 힘껏 자기가 후회 없이 노래 불렀으면 상관이 없는데 애가 우울함이 왔던 거야. 하비님이 갑자기 얘기를 합니다. 직감했어. 나한테 까만콩군의 오디션이 1대1을 한 번 더 썰 풀어주시길 바랬던 것 같아. 아, 오늘 보시다시피 2차 오디션 진행 중인데 동환군하고 제 A군하고 이제 혼코노란 노래를 부르고 있어요. 이제 하은의 혼코노란 노래인데 아 네, 아 이게 몰카예요. 아 네, 뭘까요? 뭘 칸데 어제부터 막 연습을 했다면서요. 해가지고 막 하비님에게 막 두 번 피드백 보내서 여기 노래 어떻게 됐냐, 여기 가성처럼 괜찮냐 물어보고 피드백 받았다면서요. 네, 하지만 저희는 진짜 찐 몰카를 지향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순간까지 그들은 몰라요. 저한테 말씀하세요? 나 갑자기 머릿속에 들었어. 아유, 와나나님이 그 노래할 때 갑자기 깍 뛰어서 노래 이렇게 참여하세요. 머릿속에 막 변해. 아니, 씨발! 저기, 난 가뜩이나 노래 잘하는 사람들한테 저기 껴가지고 갑자기 갑부터 노래를 하라고. 아니 오실 거예요. 뭐라고요? 방금 홍코너 저 불렀던 하은 본인이 온다고요? 네, 그러니까 촬영 같은 거 하셔서 썰 풀 때 한번 써주시는 게 어떨까요? 나 이거 개떼교지! 숟가락 온 게 아니야! 다 차려진 몰카에 내가 원하는 숟가락 뿅삥! 아이키 뭐지? 완전 떼교지! 근데 웃긴 게 뭔지 알아? 이게 진짜 절대 몰카 지향이라서 가는 날까지 나도 몰랐고 얘네 둘도 몰랐어. 나는 뭔지도 모르고 서울까지 간 거야, 서울 천안에서. 정말 대단한 사람이다! 진짜 엄청난 비밀이군! 근데 몰카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시스템 연결해가지고 까만 콩군하고 A군이 노래를 각각 다른 실내에서 노래를 불러요. 갑자기 거기 한이 마이크를 뺏어서 어떻게 뭘까? Holy shit, motherfucker! 거기에 내가 낀 거야. 따라오세요. 따라왔어. 지금 하은이 오고 오신다고. 와, 그 사람 내가 본다고? 진짜 찐 연예인 내가 본다고? 개쩐다. 와, 내가 진짜 지상파의 연예인을 만나는 거야. 말해서 숟가락 들고 왔지, 진짜 막. 숟가락 들고 왔어. 그리고 저 멀리서 하은이. 안 끝나면은 섞어가지고. 됐어. 자연스럽게 하면 되는 거죠. 일단은 들어가면서. 여러분, 이 대화에서 이상한 점 모르세요? 이 대화가 좀 이상함이 느껴지지 않으신가요? 하하님 딱 처음에 왔을 때 안녕하세요 하하님. 아 네네. 어 하빈님 어, 반갑습니다. 아, 네 인사들. 저희 오늘 몰카일 거거든요. 하하님이 몰카요? 어? 잠깐만 왜 저렇게 반응하지? 몰카요? 제가요? 아무도 몰랐던 거야. 하빈님 본인 말고는 아무도 알 수 없었던 정말 빌리의 찐몰카였던 거야. 지금 몰카의 상황을 설명해주고 있어요. 한이 워낙 바빠가지고 사전 터기가 어렵긴 했지만 이게 영상으로 보면은 저거를 속는 사람이 있을까 하는데 네. 막상 걸리면 다 걸리거든요. 이렇게 안 돼. 누가 안 걸려. 씨. 제 다른 컨텐츠를 찍는 줄 알고 있어요. 그 노래 대결을 둘이서 하는 줄 알고서 그걸 찍고 있는 상태여서 저희가 이제 찍고 있다가 그런 심지어 몰카를 하면서 하은님한테 이렇게 설명한 거야. 이분들은 일반인이라고. 그러니까 하은님도 몰카에 걸린 거야. 일반인들이 노래하는구나. 노래 못하는 사람들이니까 내가 노래를 하면 되겠다. 몰카에 몰카가 겹쳐가지고 서로 몰카가 되어버린 거야. 서로의 존재를 알 수가 없어. 이 사람은 일반인인데 노래를 잘하는 사람, 이 사람은 하은 가서 서로의 존재를 아무도 몰라. 지금 내 포즈 보여요? 네, 망가 크로스 몰카. 몰라, 절대 몰라. 알 수 없어. 그냥 노래 불러야겠다는 생각 하나야. 전화로 뭘 할 수 있을까? 긴 노래 전주가 참 길었지. 야, 씨, 이게 나 정말. 표정 봐지 마. 자 구독 어떻게 되는 거냐. 내 친구 동환이는 하은을 만나고 벅죠. 그리고 A님은 뭣도 모르고 갑자기 하은하고 노래 맞짱 떠야 돼. 난잡하게 된 거야. 자 이제 A님은 자 끝났어. 내 차례야. 그때 꽉 잡은 말처럼 끝까지 널 붙잡고 싶어서 마치 예약된 노래처럼 이별은 정해진 것 같아서 노래 안 돼. 너는 모르겠지만 여전히 너에게 미쳤어. 없는 너를 기다린다. 노래는 하은의 홍크노란 노래입니다. 방금 본인이 가서 본인이 부른 거예요. 근데 여러분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볼카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나도 몰랐어. 이건 나한테도 얘기 안 했어. 갑자기 누가 하은 노래를 부르는 거야. 하빈님이 어? 누가 하은님 노래를 부르는데요? 한번 찾아가보죠. 어 이 사람 노래를 좀 못하니까 한번 또 놀래켜줄까? 딱 한데 똑 등장하면은 노래 잘하는 사람이 나타나는 거야. 근데 그걸 나도 몰랐어. 하은도 몰랐고 그 친구들도 모르고 아무도 뭣도 모르고 이제 끝나고 인터뷰를 하는 거야. 소속이었는데 또 속일 준비가 되어 있죠. 이렇게 돼 있는 줄 알았는데 막상 와서 매니저도 몰랐어! 아무도 몰랐어! 지금 가서 불러볼래?가 진짜 모르고 그냥 던지신 거야, 매니저분은. 아, 저분 알았나? 나도 몰랐네! 이것도 몰랐네! 이거 처음 알았네, 씨발! 저분도 알고 있던 거야? 이런 씨발, 내가 아는 게 뭐야! 나 저거 찍을 때 나는 진짜 일반인인 줄 알고 히히, 진짜 개신난다! 재밌겠다 하고 찍고 있었어요, 옆에서. 안 맞아 저 사람. 안녕하세요. 오, 여기 여기 나오신 분인데. 나 근데 저때 이상함을 느꼈어. 나 저때 어? 저 사람 여기 뭐지? 반응이 왜 저러지? 같이 불러도 될까요? 네.
근데 잘하시는데요? 이거 여기 혹시 가수가 노래 노래방인가요? 나는 여기 킬링 파트는 그거였어. 어? 여기 나오기 힘드신데? 난 이런 몰카는 살면서 처음 봤어. 몰카에 나오는 인물들이 몰카를 주도한 사람 말고는 그게 누구도 그게 아무도 몰라. 제가 손에 장을 지질게요. 하빈님 영상에 몰카는 진짜 찐이야. 저분은 몰카계의 변태야. 내가 보기에는 저분만큼 진짜 초찐으로 한 사람 없어 세상에. 이제 하빈님 이제 스케줄 때문에 떠나고 나랑 강사포님, 동환이, 하빈님 이렇게 돼있어. 하빈님인데 회를 사주면서 이야기를 딱 들었다? 하빈님이 자기 인생 얘기를 하는데 이분이 엄청 꼼꼼한 분이야. 유튜브 알고리즘도 자기가 다 공부했고 뭘 공부하고 도달률이 어떻고 노래가 어떻고 시간대가 뭐 어떻고 그 다음에 노래 음향도 다 별태처럼 다 하나하나 다 만지고 그래가지고 몰카도 절대 그냥 해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에 자기가 혼자 기획을 다 해놓은 거야. 튀어나가지 않게 자기가 혼자 다 준비하고 사람들 다 안 알려주고. 그리고 하빈님이 이렇게 얘기한대. 누가 하빈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아 하빈 그 사람 어떻더라 저렇더라 라고 했을 때 하빈이 얘기했어. 그 사람이 진짜 나랑 친한 줄 안다면 이거 한번 물어보라고. 본인 혹시 하빈 연락처 있어요? 이렇게 물어보래. 이게 무슨 소리냐고 물어봤다? 하빈님은 남한테 연락처를 절대 안 준대. 엔간에서는 자기 연락처를 안 사람이 없다는 거야. 자기가 되게 조심스럽다 사람 사귀는 데 있어서. 그렇기 때문에 자기 연락처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많지가 않대. 연락처는 물론이고 카톡조차도 자기 카톡 안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야. 연락처 더 하고 사람 자체가 엄청 치밀하고 꼼꼼한 타입인 거야. 내가 PPL하는 건 아닌데 이분이 하시는 건데 하비 코인 노래방 가면 음향 장비 같은 틀려 하나하나 다 만질 수 있게 돼 있고 다 세팅을 해놨어. 어떻게 보면 좀 별티스를 정도로 엄청 꼼꼼한 사람이란 말이야. 근데 그래서 내가 너무 기분이 좋았던 게 하나 있어요. 얘기를 하면서 제가 이렇게 꼼꼼한 성격이라서 사람들 다 못 사귀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아 그런데 와나나님 영상을 봤는데 아 얘 너무 썰을 재밌게 잘 푸시는 거예요. 그때 내가 심장이 뭐가 쿵 하는 걸 느꼈어. 이 꼼꼼한 사람, 체계적인 사람, 이 분별력, 판단 이런 게 엄청 딱딱한 사람, 그 꼼꼼한 치밀함을 하나하나 다 해줬고 거기서 내가 재밌는 사람이 된 거야. 체계 리얼 칭찬! 찐 칭찬! 이런 사람한테 내가 재밌는 사람을 인정을 받다니 나 찐이다! 나 재밌는 사람이다! 오 거기서 너무 감동을 받은 거야. 넌 이미 속고 있다. 이것도 몰카인데 적어도 몰카였던 거임. 아 뭐다 다 몰카야. 어? 아 인사치레가 아니야. 그래가지고 나중에 또 만나가지고 또 더 다른 컨텐츠 할 수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야. 아무튼 저는 새 친구가 생겼다는 이야기로 오늘 썰 마무리. 아니야 몰카 아닐 거야. Oh really? 나름 음악 유튜브계의 거장분이랑 친분이 생겼으니 나도 이것저것 더 할 수 있지 않을까?